저는 국내 OTT 서비스 W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밥벌이 4년차 콘텐츠 수급 매니저 최문석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탐색하고 물색하고 알맞은 콘텐츠를 판별해서 저희 서비스에 오픈할 수 있게 들여오는 수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8시에 지금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 요즘은 왜 소음 차단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하시나 보네, 일하려고. 아. 스티븐 킹. 영화? 콘텐츠 모니터링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다들 그러니까 지금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 저걸 좀 사와야 되겠다는 걸 좀 보고 있군요. 저희 회사만의 또 큰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너 요즘 일할 때 뭐 보는 거 있어? 영화 아니죠? 영화. 레지던트 에일리언 2화 봤어? 2화 봤던 거 이야기하면서. 봤어? 트레일러 혹시 봤어? 호주 배우인가? 그치, 호주 배우지. 레지던트 에일리언. 제가 또 콘텐츠 수급을 할 때 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죠. 우리도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뭐 영화 볼 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마치 같은 거 갈 때도 사실 이제 그 그렇죠. 블로그에서 이제 맛평가 네. 보듯이. 네. 네. 나 해외에선 이런 반응이 있구나라고 저희도 수급을 할 때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뉴포프라는 작품이 있는데 10점 만점에 8.1점을 받았고 그럼 어느 정도 보증된 수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에서 가장 다이렉트로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게 그댄이라는 사이트인데 제 프로필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보시고 이제 메시지를 많이들 주시죠. 이렇게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수급하기 적합한 콘텐츠다라는 판단이 들면 실제로 콘텐츠 수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확실히 잔인하긴 잔인하네. 수위 조절도 하시는구나. 이거는 패스. 요거는 러시아 타이틀이고 일단 확실히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타이틀. 아, 이런 라인업도 좋고 스토리도 괜찮은데 근데 평점이 별로네. 잠깐만. 요거는 러시아 타이틀이고 이게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점을 하기에는 가격도 비쌀 것 같고. 사장님 저 회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일전에 있었던 광고 촬영 건에 이제 디벨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4시간 콘텐츠 스토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제품에 이제 저희 아이유가 모델이죠? 네네 아이유 씨가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타이틀 중점적으로 노출하면 좋을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 최근에 뭐 핫하게 뭐 밀고 있는 작품이라든가 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법하다 싶은 콘텐츠나 저는 우선 먼저 생각이 드는 건 누나의 연인 포함해서 이제 미션 파서블도 좀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추천드리는 부분이에요. 태극기 날리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태극기. 네. 저희가 또 이제 6월이면 또 호국 보훈의 날이죠. 아, 그쵸. 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날이죠. 뭐 제가 수급해서가 아니라. 같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이제 사온 것 중에서 이제 이런 작품들 네. 한번 좀. 존이 아, 또 너무 애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들여와서는 아니고요. 해외 반응 되게 좋더라고요. 네, 해외 반응이 네. 워낙 좋고 전면 노출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더 이제 가져오시는 거 많이 사람들한테 발견될 수 있도록 열일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있었어? 바로 또 시연실로 이동해야 되겠네요. 아, 회사 내에 또 저렇게 작은 상영관 같이 시사실이 아, 있고요. 오늘 시사할 타이틀은 영락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이 긍정적인 게 맞았는지 혹은 전혀 틀렸는지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의 자리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기로에 서게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아, 내가 좋은 콘텐츠를 발굴해 왔구나 라는 뿌듯함과 또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끄겠습니다. Good evening, I'm Randall Park. The primaries are over and the nominees for the 2032 US 영화 개봉하기 전에 언론 시사회장 가면 네. 기자분들이 저렇게 막 웃기적이면서 보고 네. 계시는데 그 약간 그 분위기네요. 거의 약간 그런 이 어떤 과정 같아요? 숨 막히셨대.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내가 뭐 지금 뭐 잘못한 건가? 뭐 또 궁금하셨나 봐. 그렇게 들이다보시고 그거를 이렇게. 불 끄겠습니다. 본인 또 하도 봐가지고 좋은 일 보냐.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편하게 의견 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작 소재부터가 좀 독특하고 충분히 주요 작품으로 푸시해볼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박진감 넘쳤으면 했는데 살짝 맥 빠지는 느낌?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뒷내용. 그러니까 1편으로 뭔가 서사를 다 봐버린 느낌? 영락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미국식 코미디를 몰라도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코미디가 좀 어려운 이유가 문화적인 네. 네, 장벽이 좀 큰데 그런 거랑 좀 상관없는 코미디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드웨인 존슨 아이디 영상 좀 요청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홍보 영상도 진짜. 그래서 그렇게만 진행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제 콘텐츠 수급 편성회의를 하러 갈 건데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쪽 라인이 수급 파트고요. 반대쪽에 있는 이 라인이 지금 편성 파트인데요. 저 같은 수급 매니저가 수급해온 콘텐츠를 편성 매니저분들이 편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팀 내의 회의입니다. TV 편성과 OTT 편성의 경우 전통적인 TV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렇죠? 어느 시간대 몇 시간다 이거거든요. 네. 옛날에 신문 펼쳐놓고 보고 그랬는데 편성하잖아요. 아, 맞아요. 위치 스토리 카테고리로 장르 구분되고 이런 식이군요. 네. 이번에 계약 확정된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존윅 트릴로지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액션 범죄 스릴러로 묶어서 상단에 노출해 줄 수 있는지 메인 편성을 할 거예요. 영화 홈보다는 메인 홈에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영락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럼 노출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제가 혜진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같이 노출할 수 있는 구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아시겠지만 유포폰은 완전 신작이잖아요. 어필 장난 아니시다. 대표적이다 진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일정 잡힌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또 독점 작품이다 보니까 애정이 더 가고 그쵸 엄청 잘했죠. 그쵸. 기대 안 돼요. 완전 기대돼요. 내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셨습니까? 네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오랜만입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 유지되었던 단건 판매에 대한 연장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떨리기도 하고 제가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 혹은 반드시 어떤 것을 획득해내야 된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별일 없으시죠? 네네. 과장님께서는 또 머리를 떠 펌을 하신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거 파마를 하고 네. 잘라서 지금 좀. 아니, 아니 되게 자연스러우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원래 파마끼가 살짝 빠지고 머리 잘랐을 때가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뭐 변경되셔야 할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계약 관련해서는 외부 쪽에서 큰 이견이 없으시면 네, 동일하게 진행하는 게 저희가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근데 이제 다만 혹시 그러면 프로모션을 좀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조금 그 비용을 크게 하면서는 이제 할인전도 더 네. 적극적으로 좀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품 선정이나 좀 더 저희가 양사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경품전 프로모션. 아, 네네. 네. 그거는 저희가 꾸준하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프로모션도 그렇고 너무 아, 아니요. 많이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저희 양사가 원만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네. 또 계약 성사율은 100%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협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밥벌이에 대한 만족도는 100%입니다. 독점 콘텐츠를 론칭을 했을 때 고객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저는 더더욱 그걸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모든 콘텐츠들을 소중하고 끼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계속 즐기고 일처럼 여기지 않고 지금처럼 즐겁게 콘텐츠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수급 매니저이자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벌써 4시 59분입니다. 네. 저는 오늘 5시가 되면 칼퇴. 5시가 됐네요. 5시 되었으므로 저는 칼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퇴근하겠습니다.